감회가 새롭습니다. 또 5년 만에 우리 학교 관계 모임에는 처음 나왔습니다. 이건 뭐 전적으로 정말 뭐 어쨌든 애교와 예능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침 또 코로나가 이렇게 해소가 되는 바람에 한번 나오긴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. 아무튼 와주셔서 반갑고요.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는 분도 있고 조금은 또 변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뭐 그거 다 여러분들 진짜 건강 계속 하시면 좋겠고요. 또 제가 여기 와서 뭐라고 할까 치아해야 될 일은 무려 지금 17년이라고 했나? 아까 2006년에 네. 시작했다고 하니까 17년이 되도록 유지됐다는 것은 정말 치아할 만한 일이죠.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모르는 부분은 과연 지금도 옛날처럼 연간 뭐 거의 천건 육박하는 뭐 그런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건 저는 이제 모릅니다. 사실 그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활성화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듯이 뭐든지 부분 사회가 다 발전을 하는 게 정상인데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. 그건 뭐 정단장님, 여기 계신 임원분들과 여러분들의 몫이죠. 꼭 그것은 그냥 명색만 걸어놓고 잘 안 되는 일이죠.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다 내고 오늘 마침 오세환 초대 네, 뭐 저보고 자꾸 만들었다고 소개는 했는데 실제로는 오세환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시고 동문회 회장도 하시고 하면서 실제로 참다는 오세환 여러분들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또 정말 가능한 거예요. 이제 봉사정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투철하시고 성실하신 분이 마침 딱 흔히 궁합이 딱 맞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. 그래서 우리 동창회하고는 다른 별도의 동문 그 동문회하고는 다른 봉사단으로 해서 단장이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. 모두 단장님도 계시고 임원 봉사장님도 계시고 단장님이 오늘 세 분이나 신고하러 오셨네요. 건강하시죠? 많이 했었는데 아주 많게 했다는 소식이 들었고요. 여러분들 모쪼록 지금 80을 넘으신 우리 분도 와 계시고 지금 뭐 제가 전 방송 때 재직 한 33살인가 교수가 처음 됐었던 것 같은데 33살인가 맞을 거예요.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제가 제일 높은 많은 나이를 한 적이 없어요. 항상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 꼭 있었거든요. 그걸 오늘도 여지 없이 또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 항상 제가 70이 됐는데 흔이라고 아까 가르쳐주더라고요. 흔 나이가 된다지 1년 드신다고 근데 흔 나이가 있잖아요. 여튼이라고 흔 나이가 지금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저는 건강 수명할 때까지는 방송대에서 습관화된 평생 학습 건강 수명은 저희 아직까지는 75세로 됐는데 이것도 막 75세가 됐지 건강 수명까지는 평생 학습 자세로 살 것이고요.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. 그건 뭐 제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다. 현재까지는 되게 75세까지는 학교 다닐 때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 열고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전체적으로 인류 전체에 해악을 끼친 건 맞는데 어떤 해악 조건에서도 본인한테는
유익한 걸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, 인생에서는. 전체적으로는 뭐 그걸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죠. 근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걸 찾으라고 하면 또 한 진짜 열 가지는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. 어쨌든 기후, 약간 제동건, 기후변화 제동건 사실이고, 날씨가 맑은 때가 많았죠, 그때는. 등등 기회였는데, 저한테도 진정한 정년의 기회를 줬어요.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자꾸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. 일날 창단식을 가는데, 그게 한 5월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. 2000년, 5월 정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, 김혜진 교수님 참석하시고. 근데, 학과장도 아니신데, 꼭 나오셨어요. 진짜 이 어떤 그 봉사단은 김일림 교수님보다 강경순 교수님이 주도적으로 저기 하신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5월달부터 뭐 정관도 만들고, 우리 이제 송태현 전 회장님 그리고 나오셨는데, 단단히 보고 나오셨는데, 그 홈페이지 그것도 이제 만들어서 학교하고 계속해서 이제 보완을 하고, 그 다음에 172분을 봉사단으로 모셨죠. 그때 제가 전화를 거는 분들이 한 400분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 172분을 모시고 창단을 한 게 2006년인데, 그때 처음 창단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 김정식 전 단장님 같은 경우 뭐 비롯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당의 창단 멤버로 참여했고요. 예, 제가 4, 5대 소영환 단장 하실 때 제가 사무총장을 했었어요. 그때 이제 온라인, 오프라인 모임이 없던 거를 오프라인 만들고, 소영환 회장님 고생하셨죠. 오프라인 만들어갖고 엄청 고생하셨어요. 그거 와갖고 상담하는 거 가르쳐주고 상담을 하라 그래야지,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라 그랬냐, 심지어 이런 질문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6, 7대 이제 단장을 맡아서 2년간 있는데 하면서, 네, 우리 사례집을 지원을 했고요. 근데 그 봉사라는 게 사실은 그렇지만, 박사 위에 박사고, 박사잖아. 박사 위에 봉사라고 옛날에 제가 이 말 했던 적이 있는데요. 그게 봉사를 하니까요, 또 저절로 막 얻어져요.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,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구호학번으로 99년대 졸업했고 강경선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았고 했지만, 교수님이 저 봉사단 하기 전에 저 잘 몰랐습니다. 봉사단을 하면서 이제 제 이름을 알게 되셨고,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 지도를 받았는데, 거기서 이제 출석 수업 제가 강사를 한 거 아시잖아요. 강경선 교수님이 해주신 거예요. 근데 그게 또 강경수님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해주신 게 아니라, 대학원 다니면서 이런 뒷부리 자리에서 교수님 저 이거 강의 숙석수 강의 그럼 강의 뭐 상담을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. 상담할 수 있는 그 신분을 내가 안 해봐가지고 제가 가입을 하기 미뤘어요. 올해도 왜 안 올라오는지 우리 단장님이 뭐 후원회장을 또 세워가지고 거기 엮여가지고 어쩔 수 없지. 우리 저 존경하는 강교수님한테 우리 교수님 워낙 시험을 이렇게 쉽게 내가지고 제가 거의 다 만점하고 딱 하나만 틀린 적 있습니다. 시험을 쉽게 놓으셔가지고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립니다. 소리 많이 해서 쉬운 바람톤인데 이제 우리 금요일날 보니까 등록이 1550명 정도 금요일날 어제 그 통화했거든요. 실무자한테 300명이 더 추가로 돼서 2000명이 등록했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지금 법학과하고 중고중문학교가 거의 100명 왔다는데, 아마 제 생각은 우리 법학과가 제일 많이 접근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. 왜냐하면 또 추가로 한다고 했죠. 네.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저 텐트를 30명 이상이 하나씩 배정하는데, 우리 또 사무총장님이 두 개 난다고 해서 법학과만 아마 다른 과에는 세 개 이상 준 데가 없어요. 제가 집행위원장이니까 뭐 누가 가가지고 법학과만 텐트를 네 개 뽑았어요. 장수의 법학과 학생의 우리
법률봉사단 청신도 큰단에서 나란히 그냥 같은 텐트 안에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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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